반갑습니다, 여러분. 저는 최근에 제 채널에 일본인 아내가 있는 한국인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전 여친과 전 여친의 현 남친까지 만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. 사실 몇몇 분들이 불편해하실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의 가장 큰 당사자이자 기분이가 나쁠 수 있는 사람인 저희 와이프 사리짱. 본인이 괜찮다고 했고 또 여러분들 안 믿을까 봐서 영상까지 제가 찍어가지고 보여드렸고 또 그분의 가장 최측근인 제가 봐도 진심으로 괜찮은데 자꾸만 아니야. 아니, 저 친구 안 괜찮아 하면서 영상을 막 조마조마하면서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댓글에 나한테 막 쌍욕을 받고 이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 아니, 저도 진심으로 사리짱이 전 남친을 만나도 상관이 없거든요. 지금부터 이게 저희는 왜 괜찮은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더라고요. 오랜만에 또 저의 개똥 철학 영상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아, 쟤네는 저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? 사실 제 주변에는 결혼 생활에 불만족스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인터넷에서도 막 니들은 결혼하지 마라 이런 막 밈이 굉장히 유행인 걸 보면은 아마 결혼 생활이 마냥 행복하지는 않은 분들이 적지는 않지 아니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요. 근데 결혼 생활이 안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. 혼자일 때는 뭐 사고 싶은 거? 뭐 카메라, 뭐 렌즈, 뭐 핸드폰, 컴퓨터, 게임기 아니면 뭐 자동차 사고 싶을 때다 샀거든. 또뭐 게임하고 싶을 때 5시간이든 10시간이거든 실컷 했거든요. 또술 마시고 싶을 때도 마시고 밖에서 놀고 싶을 때막 놀고 또뭐 여자친구들이 있는 뭐 술자리가 됐던 간에 눈치 안 보고 얼마든지 놀았거든요. 근데 결혼하니까 내가 번 돈인데 내 맘대로 막 쓰지도 못하고 뭐 하나 살래도 무슨 뭐 내무부 장관의 막 허락을 막 받아야 된다 그러고 당근마켓 같은 것만 봐도 뭐 와이프한테 걸려가지고 판매합니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. 게임도 막 눈치 보여가지고 막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 이외에 각종 혼자서 즐기던 뭐 취미 같은 것들 또뭐 술도 마찬가지고 뭐전 여친이나 뭐 여사친은커녕 그냥 여자가 있는 사적인 자리에 가는 거는 뭐 꿈도 꿀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, 솔직히. 그럼 내가 아무리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꾸리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다 참아가면서 살면은 삶의 만족도가 높을 수가 있나? 내가 말씀드리는 건 남자뿐만이 아니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. 서로가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해놓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야겠다 결정한 물건은 무조건 구매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1도 없다. 단한 번도 물건 사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눈치를 준 적이 없으니까. 또뭐 게임을 해도 마찬가지고 뭐 친구를 만나거나 거기서 늦게까지 놀아도 눈치를 1도 안 주니까 그런 데 있어서는 혼자 살 때랑 차이가 없어요. 근데 그게 얼마나 좋고 편한지를 내가 아니까 반대로 사리짱이 뭐를 산다든지 아니면 뭐 남자들이랑 테니스를 치러 가든 뭐 차를 마시러 가든 아니면 뭐 밥을 먹으러 가든 뭐 술은 저희가 원래 안 마시니까 1도 제가 터치를 하지 않아요. 이게 내가 당해보니까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스트레스가 없고 나를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는 배우자에 대한 어떤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. 그럼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. 아니 그러다가 다른 사람하고 바람나면 어떡해요.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억지로 외간 남자, 외간 여자 못 만나게 한다고 바람을 필 사람이 안 피우는 경우는 없어요.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바람을 피운다, 그러면 그냥 헤어지면 되지. 근데 이게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어진다는 얘기가 정말로 중요한 게, 저는 어릴 때막 오락실, PC방을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나서 간다고 얘기하면은, 저의 친구들은 막 기절 초풍을 하고 막 난리가 나고 충격과 공포였거든요. 근데 나는 허락을 받고 나서 떳떳하게 가서 실컷 해보니까 사실 또 별게 없더라고. 또 사리장이 예전부터 저한테 아니 뭐 메이드 카페가 됐던 뭐 어디 가보고 싶었던 때 있으면은 실컷 다 가보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막 가라고 하니까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. 그 제가 실제로 뭐 촬영 때문에 뭐 최근에 몇번간거 빼고는 한 번도 그런 데를 가본 적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고. 근데 오히려 막 가지 말라고 엄청 막 쬐었으면은 무슨 소리 써서라도 제가 갔겠죠. 또한 예로 우리는 막전 남친, 전 여친 사진을 막안 지우고 가지고 있으면은 막 서로 난리가 나잖아요. 서양 애들은 그런 거를 이해를 못해요. 그 특유의 막 이해를 못하겠다는 그런 제스처와 함께. 근데 그런 친구들과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은 그거를 우리가 왜 지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 서로가 서로한테 계속 그렇게 해왔고 그게 또왜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진심, 정말로 진심으로 이 상대방이 뭐 이성이나 혹은 뭐 전남친, 뭐 전여친, 뭐 만나거나 아니면 뭐 전남친, 전여친의 사진을 뭐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거 가지고 우리는 전혀
불쾌하거나 뭐 이렇게 화가 나거나 그런 게 없어요. 서로서로. 그리고 여러분 플러스 저는 유튜버잖아요. 저도 솔직히 이거 유튜브 안 했으면 굳이 전 여친 만났겠습니까? 우리 일반인들이 못 해볼 만한 거 찍어서 올려야 또 여러분들도 보시잖아요. 그 지하 아이돌들 찍고 뭐 인력거 타고 메이드 카페 가고 해서 돈 벌어야 또 그 돈으로 사리짱 맛있는 거를 사줄 거 아니에요. 자꾸 그 사리짱이 뭐 슬퍼하니까 그런 영상 찍지 마라 그래가지고 제가 밍숭맹숭한 영상만 찍어 올리다가 돈 못 벌게 돼가지고 그지 되면은 사리짱이 그게 더 슬퍼하게 되니까요. 결론은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.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? 아직도 올려야 될 중국인 전 여친 영상이 남아있다.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뭐 연애를 하고 계시든 아니면 뭐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든 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야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? 한번 물어보세요. 제가 장담하는데 이렇게 사니까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올라가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 기사 중에 결혼 생활에 불만 큰 남성 더 빨리 죽는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. 혹시 또 하나요? 오늘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수명이 또 늘어날지 그지요?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 오늘 왜 선글라스를 꼈는지는 추후에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될 테니까 조바심 내지 않고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귀래요 라는 귀래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주로 가세요 예.